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많이들 급하시니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미국 주식입니다. 이항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배경이 약간 바뀌신 것 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아, 똑같습니까? 네. 네. 자, 어제 미국장이 많이 빠졌죠?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빠졌고, 실제로 네. 보면 다우지수 기준을 보면 한 작년 10월 이후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결국 마이너스까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네. 하여튼 2% 이상 빠졌고요. 금도 좀 빠지고 러셀 2000도 한 2% 빠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 하신 분들도 이제 공포지수 들어보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빅스라고요. 옵션을 네. 통해서 네.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장이 얼마만큼 좀 변동성이 크냐는 것인데, 우리 그냥 번역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공포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 CBOE라는 소위 그 변동성 지수가 37포인트가 나왔습니다. 37포인트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준비했는데, 상승률이 하루에 60%나 올라간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작년에 보면 한때 80, 90도 넘어갔었기 때문에, 네. 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오늘 하루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건 사실. 저 대충 뭐 한 20 레벨이 그 평상시에 그 저 지수죠? 네, 맞습니다. 이거 보실 때 20 이하가 가면 그냥 정상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꿈만 같지만 작년에 말이죠. 작년 딱 이맘때는 중국에서 뭐 처음에 이런 게 나왔다는 정도 뉴스였고, 그렇게 걱정이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 딱 1년 전에는요. 네. 그때 2월 중순에 최고가 갔었는데요. 그때는 공포 지수가 12 정도 같습니다. 12.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지만 몇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오늘 있는 걸 한두 가지를 같이 저도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실적도 있고 다 뭐 보잉이 실제 안 좋았다면 다 얘기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는데, 뭐 끝나고 나서 FOMC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입니다. 이번에도 벌써 수개월째 제롬 파월 의장은 현장에 나와 있고요. 그 기자들은 이제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랜선으로 거기도 참여를 했는데, 네. 그리고 핵심은 두 가지 아닙니까? 미국 경제 회복이 더디다 지금, 그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뭔가 좀 액션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액션보다는 뭐 꾸준히 하겠다라는 정도, 네.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좀 시장에서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거에다가 잠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상당히 과열된 지금 뭐 여기저기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오늘 모여서 주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어제 오늘 있었던 소위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빅테크의 실적이 발표됐었기 때문에 그 얘기들 몇 가지 좀 먼저 해드리겠는데요. 어제 발표된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만 한 그림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바로 좀 띄어서 보여주시면, 분기 매출이 어저께 이제 400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네. 분기 매출 400억 달러도 엄청나고, 그것도 사상 처음 나왔습니다. 특히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 컴퓨터에 고발한 그 모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클라우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줌이란 것도 결국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바로 이런 대표적인 기본인 클라우드 매출이, 서비스 매출이 50%나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40% 정도 늘어나고 예상했는데 50%니까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잠시 전에나 한 시간 전에 나왔는데요. 애플부터 오늘 실적만 간단히 업데이트 예. 하겠는데요. 애플이죠. 애플이 분기에 드디어 처음으로 4천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주당 이익이 1.68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1.4달러였으니까 훨씬 더 좋게 나왔고요. 매출이 말씀드렸던 대로 1000억 달러가 뭡니까? 1114억으로
한 번에 그냥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어떤 애플이 어저께까지 사상 최고가 갔다가요. 오늘도 이제 정규장에서 약간 약보합 정도, 시간에서도 약세, 약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애플의 실적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역시 이익이나 매출은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북미 있죠. 북미는 미국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소위 일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는 2분기 연속 조금씩 좀 줄어드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 요즘 이건 뉴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랑요. 애플이 좀 맞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 정보의 활용에 관한 것인데 그런 이제 애플은 이제 강화하려는 쪽이고 페이스북은 개인 정보라는 거 다 활용하지 못하면 소위 타겟 광고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 타겟 광고에 대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란 얘기를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려감을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은 시간에서 좀 또 많이 빠지다가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 또 진정되는 모습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업데이트된 거 실적에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은 역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도 역시 오늘 이슈가 좀 있습니다. 매출은 뭐 예상을 약간 넘는 수치.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 판매 대수가 나왔기 때문에 큰 우려 상관없는데 이익이요. 주당 이익이 1달러가 조금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좀 못 미쳤어요. 그래서 0.80달러. 쉽게 얘기하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좀 떨어진 게 있겠고요. 다만 6분기 연속 이익이 난 것 중 긍정적입니다.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항상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 되면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미국의 CEO들과 약간 다른 편인데요.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올 한 해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얼마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에 2020년에 50만 대를 얘기했고 그걸 네. 이제 맞췄다는 거의 맞췄다는 것이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말이 톤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목표로 이렇게 세상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긴 흐름으로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생산 계획을 세게 되면서 하는 얘기가 연평균 50%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목표보다 2020년에 더 잘 될 수는 있겠으나 그런 러프하게 50% 정도만 얘기하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50만에 대해서 50% 늘으면 75만 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 80만 대에서 많게는 90만 대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테슬라의 시간에서 주가 좀 등락 조금 좀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큰 요인이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아마 테슬라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 많으실 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뭐 저 어제 막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AMC 뭐 게임스탑 거의 난리더군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는 그 요즘 보면 미국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이건 미국의 뭐 로빈을 통해서 매매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온통 관심이 지금 이들 이런 종목들에 맞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네. 바로 공매도 종목들이요.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을 이제 다시 빨리 많은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사갖고 그걸 공매도로 돌몬 사람들 말이 공매도에서 스키죠 대사계급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아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우리 밤에 글로벌 라이 시간에 장수 본부장도 코멘트하고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사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백악관에서도 코멘트가 좀 나왔고요. 예. FMC 의장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직접 커멘트를 안 했지만 이런 정도는 안 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도 뭐 엄청나게 올랐다 내리고 뭐 그런 움직임. AMC 같은 건 그 극장 체인인데 이게 지금 200% 올라갔는데 사실 게임스탑은 미국에 계신 분은 방송 많이 보시고 하지만 그 게임스탑은 사실 그 연세가 있으시거나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좀 아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럼요. 젊은 친구들한테 게임스탑 아냐 그러면 그런 게 있냐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설문조사도 왔거든요. 미국에 몰마다 다 있는 거죠, 그게. 게임스탑이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게임을 뭐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뭐 게임 팩이라든가 그런 사서 팔 때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이라고 그러죠, 타이틀. 예, 타이틀이죠. 타이틀 이제 직접 사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가면 기존에 있던 거를 물건을 트레이드 납니다. 그렇죠. 내가 많이 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바로 게임스탑인데 이게 수년 동안에 5, 60번째 문을 닫고 계속 구조조정해갖고 다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 회사를 배워드 증권인가 그쪽에서는 목표 주가가 달랑 20달러라는 겁니다, 지금이요. 근데 이게 지금 수백 달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20년째 이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정도인데 상당히 이제 과열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런 주식을 또 찾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겠고요.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거군요. 추가적으로 이거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보여드리면 직전에 얘기했던 건 스펙 투자. 스펙 투자 뭐 김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네. 스펙이라는 건 이제 좀 쉽게 그 상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인데 그리고 거길 또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들을 갖고 거기다가 이제 요즘 페니스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페니스탁은 초저가주입니다. 네, 동전주. 네, 예.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페니스탁 보통 5달러 이하인데 5달러 이하로 페니스탁 가면 SEC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네. 거죠. 거기다가 대표적인 것이 제2의 테슬라다 무슨 뭐 찾잖아요, 지금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주식시장의 어떤 과열된 징후임에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주식시장 과열에서 정말 잘못했다가는 지금 낭패를 볼 수 있는 거는 흔한 경우인데 이건 어느 나라 주식시장인가 간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늘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 찰스 스왑이나 TD 아메리트레이드 같은 경우에서 아주 말씀드렸던 게임스탑 같은 주식을 거래를 좀 제한한 조치를 좀 발표하고 있고요. 또 일부 미국에서 물론 이거 뭐 그런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 지금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 가열의 움직임 분명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한 두세 가지만 여러분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네. 그건 한국이건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쓰고 있지 않은지. 제가 보면 수탁 이런 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주식 투자의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주식 투자, 물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트레이딩이 맞는지 주식 투자가 뭐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다들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다만 어떤 선택을 하건요. 정말 정확히 알고 하시길 바라겠고요. 전 늘 이렇게 초보 투자분들 강의하거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식을 선택하느냐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주식도 상관없는데 단 5분이건 10분이건 기업에 대해서 남들한테 좀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낭패를 보지 않는 전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거꾸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민주당의 그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 게임스탑에 대한 코멘트를 했군요. 게임스탑 피해 펀드들 증시를 네. 카지노로 대해왔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투자자들이 네. 증시를 개인 카지노처럼 대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신랄하게 비판하는 네. 그런 코멘트가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은 근데 계속 되고 있죠, 미국도? 네, 맞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보면 좋은 건데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난 한 1월 달부터 저도 이제 약간 너무 이렇게 과열이나 이런 것들 지금도 있다고 계속 말씀드린 입장인데 1월까지는 분명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 크게 보면. 왜냐하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위클리의 흐름 보면 분명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다만 늘 말씀드리면 돈은 약간 후행적인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어서 2월 매달 월간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 말씀드리겠는데요. 2월달 상승 확률도 분명히 하락한 달보다 상승한 그 역사가 분명히 많습니다. 한 90년 역사를 보면은요. 다만 상승 확률이 52.7%가 나왔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그러면 9월보다는 조금 높지만 2월, 9월 다음으로 좀 낮은 건 사실이 되겠고요. 1년 12달 보면 3개월이 지금 주가가 평균 역사적으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네. 2월과 4월과 5월과 9월이거든요. 근데 2월 달이 마이너스 0.1%다. 물론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역사적인 통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건 역설적으로 보면 11월부터 중순부터 12월, 1월까지 워낙 많이 달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전 제일 걱정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주식은 영원히 올라간다. 조정 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신 분 진짜 많거든요. 특히 주린이 분들은. 그건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 좀 염두에 두셔야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주식은 진짜 위험하다는 걸 항상 마음에 좀 깊숙이 생각하시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면 특히 이제 그거를 매 연평균인 걸 그 90년의 역사인데 그 중에서도 1950년 90년 이후에요.
1950년 이후에 대통령 취임했던 첫 해만 보여드리면 대통령 취임했던 첫 해는 12월에 이제 11월 선거 끝나고 나서 두 달 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2월, 3월은 상대적으로 제 그림으로 노란색을 표시해놨는데 약간 별로였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꿈만 꾸면 안 된다. 주식 투자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 그래서 늘 좀 분산 투자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셔야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대체로 1월까지는 괜찮은데 2월, 3월이 별로 안 좋았던 데이터들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좀 장기적으로 우리 그러면 너무 단기적인에 염두에 두지 마시고 좀 긴 흐름에서 볼 만한 트렌드 그 CFRA에서 선정한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CFRA는 아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특정 증권사 이렇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리서치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최도의 독립 리서치 기관 하면 CFRA인데 거기서 엊그저께 발표한 세계의 어떤 뭐랄까요? 세계의 어떤 트렌드를 좀 주목하자 해서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많이들 아시고 특히 하나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바로 직전에 김 대표님이 오늘 소개해 주셨던 그런 섹터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소위 인프라 투자가 진짜 지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해봤더니 70%의 국민이 이거 정부에서 조금 더 돈을 써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특히 도로나 항만 이런 쪽이 너무 뒤쳐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철도나 이런 것들 이런 쪽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쪽에 보면 종목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산업재 많이 들어가고요. 산업재, 소재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걸 ETF만 보여드리면 글로벌 X. 글로벌 X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래에셋에서 인수한 겁니다. 그렇죠. 네. 글로벌 X에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도 페이브거든요. 페이브는 아시다시피 길 닦는데 페이브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름도 쉬우니까 페이브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참 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이 어떤 거냐 보시려면 야후 파이낸스나요, ETF.com 아니면 글로벌 X 홈페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건 뭐 미래회사건 큐회사건 삼성회사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있잖아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보유한 종목들 아실 수 네. 있으니까 난 진짜 ETF 싫다 하시는 분들도 보유 종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관련된 거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사진만 보시면 아까 김 프로님이 얘기하셨던 한쪽에서는 오른쪽에서 이제 맑은 하늘이 보이고요. 왼쪽은 어두틱틱한 그림이 보입니다. 바로 네. 기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클린 에어에 관련된 얘기죠. 네. 그래서 대체 에너지 이런 쪽이 되겠는데요. 뭐 너무나 명확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것은 한 두 개가 있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TAN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기업에 집중된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니면은 좀 광의 어떤 대체 에너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인베스코에서 하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블랙락이랑 그런 거 두 군데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작년에는 워낙 시장이 안 좋았고 금융당국에서 규제가 심하면서 예를 들어서 배당 같은 거를 줄이거나 배당을 축소한 기업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배당을 다시 회복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배당 관련된 것, 특히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에 네. 주목하자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주 간단한 표로 하나, 재밌는 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1972년에요. 100달러로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40년 동안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는 재미난 통계인데요. 100달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0달러가 40년 동안에 S&P 500은 가운데 있는 수치인데요. 3,000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배 올랐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매년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면 그거의 3배에 가까운 8,000달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여러분들 특히 뭐 한국은 배당 투자에 대해서 크게 아직도 관심이 없지만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하실 때는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에 좀 모아가는 그런 걸 보셔야 되겠는데 실제로 개인분들이 배당을 늘리는 기업을 어떻게 찾냐 이런 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아주 제가 쉽게 세 개를 아주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동안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만 모아는 ETF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요. 그러니까 네. 월급을 10년 인상한 기업이라고 보게 되겠는데 VIG라는 게 있고요. VIG요. 네. 두 번째는 10년은 넘었다. 5년 이상 늘린 걸 찾아보자는 것이 DGRO가 있습니다. 디비던드 그로우 해갖고 DGRO. DGRO.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배당 귀족주 해서
25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건데 NOBL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배당 종목을 하나 굳이 하나 찾기보다는 이런 ETF를 여러분들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미국은 저는 진짜 초보 투자분들은 ETF로 먼저 공략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5년 동안 배당 늘린 그리고 10년 동안 배당 늘린 25년 동안 배당 늘린 ETF들. ETF가 참 다양하게 진짜 많이 그러니까. 있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미국 시장 상황 마감 상황부터 우리의 또 투자 여러 가지 방법까지 제시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향영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한 말씀만 듣고 와서요 송재경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